성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사상 초유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상황 역시 예전에 비해 크게 악화됐습니다. 연일 잇따른 확진자 속출로 연예 방송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턱끝까지 쫓아온 기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며칠 사이 전해진 미스터트롯 톱6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은 많은 팬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7월 13일 뽕숭아 악당 녹화여서였습니다. 당시 게스트로 출연한 수영선수 박태환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모태범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동원을 제외한 톱6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톱6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금세 뒤집어졌습니다. 장민호는 지난 16일 병원에서 진행한 간이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이 검사 이후 받은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간이검사 결과가 부정확했던 것이죠. 장민호에 이어 영탁까지 재검사 후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영탁은 자가격리 중 이상을 느껴 지난 18일 재차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계자는 장민호가 1차로 진행한 간이 검사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만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졌을 것이라며 영탁의 경우 1차 검사 음성이 나왔다면 그 당시엔 코로나19가 잠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습니다. 장민호에 이어 영탁까지 재검사 후 확진되다 보니 음성 판정을 받은 임영웅, 이찬원, 김희재 등도 추후 코로나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한 매체는 임영웅과 김희재가 자가검사 키트 결과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임영웅 소속사 측은 임영웅은 코로나 결과 음성으로 이상 증후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자가격리 유지 중이라고 즉각 반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영웅, 이찬원, 김희재 역시 자가격리가 풀릴 때까지 재검사, 재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들은 돌다리도 두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각별하고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미스터트롯 이후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6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적게는 2주 이상, 많게는 한 달 이상 스케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는 TV조선의 방역체계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톱6가 아닌 외부 게스트 출연으로 연쇄 감염이 시작됐다 보니 TV조선의 방역체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TV조선이 게스트를 초대할 때 코로나 감염 여부 등 방역 관련 사전 확인이 부실했다고 꼬집습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방송 제작 환경의 문제점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대한 예쁘고 좋은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방송사와 출연자들은 그동안 스튜디오나 녹화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민호, 영탁 등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원인은 감염원과 접촉한 것이 1차적 문제지만 2차적으로는 노마스크 환경에서 녹화가 진행된 탓입니다.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역 당국이 엄격하게 개입해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마스크가 가능했던 것은 방역 당국이 방송 현장에서는 착용 의무를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방송 중에서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자 겸 방송인 곽정은은 방송 녹화 중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특권이 아니라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확진자가 매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녹화 중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이 강제되는 것이 제작자나 출연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일 것 같다며 이러다가는 감염 확산세로 연예 방송과 셧다운 상황도 일어날 수 있지 않냐고 걱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연예 방송가의 이 같은 목소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소를 지킬 수가 있겠죠. 이대로 가다간 소 한 마리 없이 폐허가 된 외양간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겠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